안녕하십니까. 생활밀 자격 유튜버, 유튜브계의 필수 소비재, 유튜브계의 자인, 표인, 봉고쓰리,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부자 찰철찰철찰 등남부입니다. 현재 시간 20시 11분, 12시간의 긴 근무 시간을 끝마쳤습니다. 쉽지 않네요. 그러나 끝을 냈다는 거. 보람찬 하루일을 끝마치고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다 보면은 한 주가 지나가고, 한 주를 버티다 보면 한 달이 되어서 월급날이 돌아와 받자마자 사라질 월급이지만, 그 월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뻥이고요. 오늘 많이 힘드네요. 많이 지십니다. 우리들의 닌겔 월요일 시작부터 바로 한 잔 땡겨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하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준비한 오늘의 닌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복분자. 어떻게 보면은 닌겔보다는 수혈이죠. 수혈. 빡센 근무 끝에 우리들의 피가 모자라 수혈 바로 해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죠? 한잔하시죠. 전! 달달이하이 너무 좋고, 오늘의 세팅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세팅 클래스. 순대 모둠 수육 쫀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입 집어 먹고 싶으나, 오늘도 역시나 사장님이 야근을 하고 계십니다. 좀 떨어뜨려야 될 것 같네요. 사장님은 저녁 식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렇게 배달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맛만 보시라고. 와, 이 계단 오락내리라 쉽지 않습니다. 바로 수혈 들어가지고. 자, 와, 근데 지금 순대가 요새 땡기는데 순대 좀 먹어보자. 소금 살짝 찍어가지고 본연의 맛. 와, 비계 본연의 맛. 꽉 찬 순대의 맛, 입안 가득 싹 퍼질 때 2% 부족한 기름기 껍데기로 그수하게 빈자리 채워주면서, 거기에 살짝 찍은 소금의 짠맛 탁 쳐주면서 이거나 쫄깃하게 입에 착 감겨든다. 와, 최고다 이거. 우말랭이 한 점 먹어주면서. 약간의 심심한 맛. 땡초로, 거기에 살코기. 오려병. 정말, 목이다. 목이 잡았습니다. 여기 손가락 사이 보이죠? 여기 목이. 와, 벌써 목이라니. 올해도, 편안하게 가기는 힘들겠다는 얘기죠. 4월 달부터 목이라니. 살짝 물린 것 같은데 간지럽네. 지금 피를 수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피 채워주면서, 짠. 좋다. 고급 안주. 본연의 맛을 즐겼을 때 이제 쌈장을 즐길 수 있는 거죠. 한국 사람으로서의 약간 맛이 빈다 이러면 마늘 먹어주면 돼. 그러면 맛이 100% 채워지거든요. 야, 이거 진짜 다양하네, 부위가. 요런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살코기. 요런 거는 쫀득하게 껍질 맛까지 느낄 수 있고, 중간중간에 순대도 있고, 요런 거는 아주 또 야들야들하고, 역시 고급 안주. 예리하신 분들은 느끼고 계시겠죠? 더워진 날씨에 맞춰서 깔끔하게 이발을 했습니다.
시원하게 좋네요. 머리 감을 때 좋아요. 세수하면서 이래 머리까지 쉘이 막 한 방이거든. 한 방 컷. 제 윗세대 선배님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나이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미용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극한의 가성비 충이기 때문에 그 어떤 미용실을 가도 제 머리털에 맞는 스타일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귀두클럽. 귀두클럽에, 블루클럽에서, 잠깐 명칭은 블루클럽이라기보다는 남성 전문 헤어숍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바버샵은 아니고, 거기서 귀두컷으로 항상 이발을 하죠. 단정하게 스포티한 스포츠로. 최근에는 미용실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남성 전문 헤어샵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6천원, 7천원 했던 가격이 지금은 만원까지. 머리 깎는 비용이 가장 많이 오르고 진짜 답도 없이 오르고 택도 하기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평일에 손님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 사람당 만원을 받는다면 하루에 10명을 받으면 10만원입니다 근데 이제 가게세도 내야 되고 각종 또 고정 지출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단지라고 사실 생각했는데 대충만 계산해봐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우리 생산직 제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안 힘든 곳이 없다. 삶의 경쟁 속에서 항상 우리들은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한잔해. 언제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자. 느끼한 김치. 먹다 보니까 소금에 찍어 먹는 게 기가 막히네. 뭔가 껍데기만 있고 굉장히 뭔가 느끼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기름기적이고. 근데 와, 전혀 안 느끼해. 와. 전혀 안 느끼한 건 아니네. 조금 느끼하네. 양파 좀 쉘 넣어야 되겠다. 와. 최근에 제가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더운 나라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옷이 없는 거야. 짧은 옷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적인 쇼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던 와중에 일단 한잔 합시다. 짠. 다시 수혈. 와, 좋다. 우리나라의 물류,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 쿠팡이 다 정리했다고 말해도 뭐 무방하죠. 그런데 지금 저가 물건들 같은 경우 중국에서 거의 뭐 200 가득 채운 풀업된 저글링 수준으로 지금 물량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리라든지 또 최근에는 테무. 이번에 여행 갈 옷을 테무에서 장만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테무에서 한 3만원치 장만했습니다. 근데 테무에서 절대로 옷은 사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딱 구경했는데 무슨 뭐 반팔 나시 2천원 반팔티 3천원 와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3만원치 쇼핑했는데 진짜 한 10가지 정도를 산 것 같아요. 아, 그 쇼핑하는 맛 나대. 내가 마치 약간 뭐 좀 뭐 되는 것처럼 3만원의 투자로 많은 것을 샀죠. 와,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어요. 아무래도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근데 무료 배송, 무료 반품까지 됩니다. 야, 이래가지고 뭐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약간 미친 전략인데 어쨌든 물량 공세로 때려버리겠다는 생각이야 걔네들은. 그래서 물건을 받아봤습니다. 그 중국에서 해외 직구해 보시면 알 거예요. 뭔가 박스에서부터 그 꾸름내 나고 막 하여튼 막 거지 같거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포장지 뜯어봤는데 그냥 포장만 좀 허술하게 돼 있을 뿐 뭐 똥꾸름내가 난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 다행히. 야, 그래가지고 야, 괜찮다 그러면서 집에서 옷을 입어봤죠. 진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왜? Why? 반팔 옷을 입는 순간에 거의 옷을 안 입은 느낌이야. 너무나 가벼운 거야 옷이. 와, 테무에서 절대로 옷 사지 말라 했는데 야, 이거 거의 뭐 신소재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와, 이거 물건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없어 옷에. 뭔가 통풍이 될 수 있는
뭔가 환기가 된다든지 통풍이 될 수 있는 구멍 자체가 없어요, 옷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가볍잖아요. 검은 봉다리 있잖아요, 검은 봉다리. 검은 봉다리를 옷 모양으로 잘라놓고 그걸 그냥 위에 입은 듯한 느낌이야. 봉다리 가볍잖아요. 근데 봉다리가 환기성이 없잖아. 통풍이 안 되고. 거의 그런 느낌이야. 수혈해야 된다. 자. 와, 나 거의 나 처음에는 나 진짜 저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소재가 개발된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가벼워가지고. 진짜 가벼워, 진짜 가벼워. 식감 심심할 때 무말랭이로 아삭하게 채워주고. 아, 좋은데. 기름진 음식 먹을 때 생양파를 쌈장에 찍어 먹잖아요. 양파가 과일처럼 느껴집니다. 양파가 느끼한 기름들을 싹 잡아주면서 양파의 매운맛은 중화돼버리고 양파의 단맛만 씹으면 씹을수록 싹 올라오는 게 아, 너무 좋다. 그러나 잘 먹고 나서 어떠한 상대방과의 긴밀한 대화는 힘들죠. 어떤 스메르 때문에. 그러나 저 같은 경우 혼자만의 회식이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마음껏 먹어도 너무나 좋습니다. 빡빡하게 수혈을 하면서 이번 주 한 주를 제대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네요. 안녕하시죠. 자.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분위기, 좋은 닌겔, 좋은 여러분. 최근에 또 제가 또 큰 맘 먹고 진짜 고민 끝에 의자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제 지금 저의 인생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하고 8시까지 출근해서 밤 8시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9시 반부터 잠들기 전까지 항상 유튜브 편집을 하는데요. 의자를 어떤 의자를 썼냐면 그냥 식탁 의자에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편집을 한 거야. 와,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게 한 4년이 지나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끌베이 같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4년 동안 이렇게 편집하니까 제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 같으면 의자라도 좀 제대로 된 거 사자. 그래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시리즈에 T50 가격을 봤는데 야, 30만원 중반대인 거야. 의자 하나 사는데 30만원을 태워? 띠용! 완전히 그냥 뭐 몰라 편의점에서 앉을만한 의자도 한 20몇만원 하더라고. 그래서 뭐 고민 끝에 시리즈 의자를 장만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는 시간에 보통 우리가 7, 8시간 정도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의자랑 침대만큼은 솔직히 좋은 거 써야 돼. 그게 맞아. 많은 시간을 좋은 편안한 자세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비싼 거 사면 또 오래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제 스스로 자기 합리화 시키면서 저의 30만원 중반대에 소비를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위로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기분 좋지는 않네. 그렇게까지 편한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내가 이 식탁 의자에 앉아가지고 허리가 뒤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몰라. 아, 별로 안 편한데. 짠. 아, 그 식탁 의자에 내 체형이 맞춰진 것 같아 지금 이미 벌써. 마지막 순대. 식감이 재밌는 무말랭이와 와, 이걸 또 파 이런 게 맛있거든. 와, 나이가 든 거다. 이거 야채가 맛있더라, 이렇게. 우리 집에서 찜닭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찜닭 안에 양배추랑 파랑 양파가 들어있거든. 닭은 뒷전이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파랑 양파 서로 먹으려고. 나이가 들수록 자연 친화적인 어떤 수렵 농경 시대의 DNA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화가이고 퇴화되는 것 같은데 점점. 요 복분자도 소주랑 소맥처럼 이렇게 섞어먹어도 이게 또 지기는데 월요일부터 그렇게 달려버리면 내일 일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가겠습니다. 짠. 월요일부터 섞어먹으면 그거는 회사의 민폐야. 처음 먹어본 닭깍두기. 무는 확실히 깔치조림이나 고등어조림에 들어있는 무가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내 스타일이야. 그 이외에 다른 무들은 오늘 무말랭이도 먹었네. 아, 무말랭이 좋지. 아, 벌써 마지막 한 잔인가. 짠.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컨텐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좋은 수혈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오늘 제가 원했던 컨텐츠는 비싼 커피는 아니지만 레시피 30캔을 사놨습니다. 야근하시는 분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공장에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커피를 나눠 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왠지 주제넘은 행동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실행하려고 했다가 남의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일하시는 분들한테 커피를 나눠줘요. 그 회사에 뭐 사장님한테 허락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몰라, 이게 갑자기 밤늦게 찾아와가지고 커피를 나눠주는 거, 그 커피를 과연 마실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커피를 주는 것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합니다. 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살았던 레시피는 썩어 나고 있고. 야, 몰라. 지금 빨리 이 자리를 파하고, 지금 몇 시지? 지금이라도 잠깐 일어나가지고 이 근처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 레시피 한 캔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보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레시피를 전달해 줄 수 있을지 가 보자고. 뭔가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개 무서운데? 아무도 일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비까지 온다 이거. 아니다, 누가 이런 곳에서 야근을 하겠습니까? 저 말고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봐봐. 이거 맞아? 이거? 애시당초 이거 기획이 잘못된 컨텐츠야 이거. 기획 자체가 안 들어간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아주 그냥. 야근하는 회사를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비까지 내리고요. 뭐야 이거, 뭐 귀곡 산장이야 뭐야 이거. 벌써 여름도 아닌데 이거 뭐 남양 특집도 아니고.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좀 더 하이텐션, 좀 더 좋은 영상, 좀 더 재미난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